만나면 좋은 친구 MBC. 와, 여기 맞아, 여기 맞아. 검은색으로 여기 천막 쫙 쳐져 있는 거 보니까 여기가 바로 맞습니다. 삼바 인 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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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삼바 맞죠? 아, 제대로 찾아오셨네요. 여기 인삼바 맞습니다. 바로 인삼바 함께 하시죠. 인 삼바 삼바 삼바. 풍기인삼의 역사는 약 500년 전으로 거슬러 갑니다. 소백산에서 채취한 산삼 종자를 밭에 옮겨 심었던 게 시초였고요. 지금까지도 인삼 재배 본고장으로 통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이 인삼을 캐는 시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인삼은 9월 말부터 11월 초까지가 인삼을 채굴하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오! 다시 말해서 인삼이 주가를 올리는 계절은 딱 이맘때 초겨울부터란 뜻이죠. 특히 풍기 지역은 배수가 잘 되는 토질이 특징인데요. 그래서 인삼 뿌리가 튼튼하게 잘 자라기로 유명합니다. 우리의 초보 농사꾼 뽀글이 최기정도 일손 좀 거들었는데요. 나다. 자, 드디어 만납니다. 드디어 야 올라왔습니다. 우와! 여러분, 신났다. 아니,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바로 그 효능이죠, 다들. 6년근 인삼, 6년근 인삼을 만났습니다. 5년근이에요. 예? 5년근이에요. 6년근 왜 없어요, 근데? 아, 6년근은 저희가 얼마 전에 채굴을 해서 저희는 홍삼 공장이랑 계약이 돼서 다 홍삼 공장으로 다 들어갔어. 그럼 6년근 인삼 만나려면 어디 가야 돼요? 풍기 인삼 시장에 가면 네. 6년근 인삼이 엄청나게 소비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6년근은 도대체 어떻길래 다 6년근 6년근 하는 거예요? 인삼은 6년근이 돼야 사람의 한갑이 지났다고 해서 사프리 함도 좋아지고 인삼이 오는 것도 꽉 차게 되거든요. 그래서 6년근 인삼이 최고입니다. 아, 5년근도 좋지만 5년근도 좋지만 6년근이 아주 그냥 제대로다. 제대로입니다. 그도 그럴 게 인삼은 4년까지는 잘 자라지만 그 이후부터는 뿌리가 썩거나 물러지기 쉬운데요. 그래서 6년근은 전체 인삼 생산량의 10% 정도만 나옵니다. 오랜 재배 노하우 없이는 6년근을 키우기 어려운 거죠. 또 인삼의 주성분인 진세노사이드와 사포닌의 농도가 짙어지는 시기 역시 바로 6년이란 사실. 그러니까 알맞은 기후 조건과 농민들의 정성을 더해야 좋은 인삼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농민들도 자부심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키워낸 풍기 인삼의 대부분이 인삼 시장으로 가는데요. 우와, 온통 인삼이네. 여기도 인삼, 여기도 인삼. 풍기 지역에는 5개의 인삼 시장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곳, 풍기 인삼 홍삼 센터입니다. 오, 인삼 좋네요. 좋아요. 이건 풍기 인삼이라고 좋아요. 아, 그렇죠. 네. 여기 저기는 그냥 인삼 아닙니다. 여기도 풍기 인삼. 풍기 인삼 맞아요. 아, 인삼의 첫 뭐 재배시잖아요. 맞아요. 오, 최초. 네. 사장님이 자부심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 저희가 직접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 네. 자부심은 좀 있어요. 오, 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왜 풍기 인삼이 최고? 최고 인삼이 풍기 인삼. 왜 그러는 거예요? 아, 풍기 인삼은요. 여기는 다른 지역보다 겨울 되거나 가을에 좀 더 추워요. 온도가 낮다 보니까 풍기 인삼이 이렇게 몸이나 뿌리에 힘이 정말 좋아요. 날씨가 춥다 보니 애들이 살으려고 하는 그 힘이 정말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약성분이 월등히 좋습니다. 같은 6년근이라도 풍기인삼은 향이 더 진하고 조직이 단단하기로 유명합니다. 인삼을 고를 때는 몸통에 상처가 없고 잔뿌리가 많으면서 모양과 크기가 균일한 걸 고르는 게 좋습니다. 우리의 뽀글이 최기정도 이 기회에 효도 선물 구입했네요. 그나저나 풍기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가공한 홍삼이 인삼 10뿌리 안 부럽다고요? 들어서자마자 인삼들이 저를 반겨주네요. 반갑삼. 인삼의 변신을 만나러 홍삼 가공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최근 홍삼은 바쁜 현대인을 위해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건강 보조식품으로 인기인데요. 그만큼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즐길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해졌습니다. 아이들이 먹는 홍삼에게 절편해. 어우, 그리고 젤리. 오, 세상에 홍삼차까지. 아우, 다양하네.
와, 정말 다양합니다. 바쁜 현대인들. 그 뭐 물론 인삼 먹는 거 좋아하죠. 생과를 먹는 것도 좋아하는데 가공품 많이들 찾으시잖아요. 많이 찾으시죠. 홍삼은 간편하게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두 눈으로 만드는 과정까지 보면 더 믿음이 가잖아요. 네, 만드는 과정 보여드릴게요. 바로 여기입니다. 오, 공장 안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오, 이런 공간인데요? 풍기 지역은 인삼 가공에 있어서도 남다른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그 가운데 인삼을 홍삼으로 가공하는 이곳은 인삼부문 농업 명장에 관리하고 있고요. 한랄 인증부터 지리적 표시 인증, 경북 우수 농산물 인증까지 한마디로 검증받은 곳입니다. 와, 제품 만드는 과정을 이렇게 한눈에 다 볼 수가 있네요. 네, 소비자분들이 어떤 분들이 오시더라도 저희 공장 다 공개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홍삼은 미국, 캐나다, 체코까지 세계 각지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그만큼 해외에서도 한국의 인삼을 알아준다는 얘기입니다. 생산부터 가공까지 풍기 인삼의 변신을 눈으로 확인했으니 이제는 그 건강함을 몸에 채울 시간입니다. 인삼 하나로 다과상 즐기기 어렵지 않아요. 다양하게 맛보자고요.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게 홍삼 앱, 홍삼 절편. 그리고 홍삼 캔디와 홍삼 젤리입니다. 이야, 정말 다양하네요. 네. 내 시작은 인삼이었으나 내 끝은 다양한 제품이라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뭘 먼저 맛봐야 될까요? 일단은 홍삼 하면은 홍삼의 전부를 맛보실 수 있는 홍삼 액을 먼저 한번 드셔서 온몸을 따뜻하게 보호하시고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약간의 쓴맛을 홍삼 절편의 달달함으로 한번 누그러뜨려 주시고요.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깔끔하게 홍삼 캔디와 젤리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몸을 따뜻하게 덮이는 홍삼차부터 호로록. 사탕입니다, 사탕. 마무리는 달달한 홍삼 사탕. 이 몸에 열기가 막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날씨도 좀 쌀쌀해지잖아요. 여러분들도 인삼 드시고 면역력 챙겨보세요. 하나 더 챙겨야겠다, 이거. 뭐니뭐니 해도 건강에 최우선인 요즘 현대인의 면역력 지킴이 풍기인삼으로 올겨울을 더 건강하게 보내시면 어떨까요? 풍기인삼 먹고 모두 모두 건강하삼! 와! 보고, 듣고, 즐기고, 볼거리와 먹을거리까지 다양한 횡성에서 오감이 만족할 수 있는 즐거운 여행길을 떠났습니다. 횡성 곳곳에 숨어있는 여행지, 즐길 준비 되셨나요? 횡성 대표 관광지를 보다 특별하게 즐기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한껏 기대를 가지고 여행을 시작해보려 하는데요. 그런데... 와! 공기 좋다! 제가 횡성 여행 왔어요. 혼자 여행한다고 해서 들떠서 한껏 차려입고 왔는데 근데요, 지금 진심이세요? 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낭만 여행. 택시 한 대로 횡성 주요 관광지를 보다 특별하게 즐길 수 있는데요. 부릉부릉 택시는 낭만을 싣고 낭만 택시로 즐기는 횡성 여행을 떠나봅니다. 횡성 낭만 택시 타고 온 첫 번째 여행지는 바로 횡성 하면 떠오르는 한우를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곳, 횡성 한우 체험관입니다. 횡성 한우에 대한 모든 정보가 총망라되어 있는 이곳은 먹는 한우뿐 아니라 다양한 체험까지 만날 수 있는 공간인데요. 횡성한우 체험관은 2018년도에 개관을 했어요. 그래서 단순히 횡성에 오시면은 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횡성한우 체험관에 들리셔서 횡성한우에 대한 역사부터 이제 여기에 이제 콘텐츠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우 생산과 유통 과정 정보까지 살펴볼 수 있어
행성이 명실상부 한우의 고장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네, 행성 한우를 사시면은 품질 인증 표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드실 수 있습니다. 한우에 대해 배우고 놀 수 있는 한우 체험관. 그러다 보니 이곳을 찾는 관광객도 늘고 있는데요.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재미있는 체험까지 가득한 한우 체험관. 정신없이 놀다 보니 어느덧 다음 여행지로 떠날 시간. 친절하게 바로 앞까지 찾아와준 택시 한 대가 있는데요. 바로 횡성 낭만 택시입니다. 기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횡성 낭만 택시 기사 한우석입니다. 관광객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맞춤형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횡성 문화관광재단에서 횡성 낭만 택시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횡성 지역의 관광지를 발빠르게 방문할 수 있도록 올해 5대의 택시를 먼저 시범 운행하고 있죠. 기사님들이 지난 8월에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갖고 최종적으로 우승한 기사님을 선발을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열의가 또 대단하시고요. 이분들이 이제 한 달 동안 뭐 친절 교육, 또 현장 체험 교육 이런 교육을 이제 역량강 교육을 이제 펼치고 우수한 성적으로 이제 수료를 마쳤거든요. 손님들 모시고 다니면서 행성 지역을 널리 알려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낭만 택시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아, 행성에 대한 자부심이 막 느껴지는데. 네, 오늘 낭만적인 행성 여행을 위해서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아우, 자, 준비되시면 가실까요? 영광입니다. 타겠습니다. 낭만 택시 기사님과 즐거운 마음으로 떠나는 두 번째 여행지 기대가 되는데요. 횡성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 세네 곳씩을 추린 한 코스를 기준으로 총 세 곳을 살펴볼 수 있지만 기사님과 조율 시 자유 코스로도 즐길 수 있는데요. 기사님이 생각했을 때 여기가 좋다 이거는 진짜 좋은 거예요. 행성장은 거기 이제 해설사분도 계시지만 풍선 성당은 우리나라 한국인이 지은 최초의 성당이고요. 횡성에 가볼 만한 곳들을 잘 모른다면 한번 횡성 낭만 택시를 이용해 횡성의 구석구석을 즐겨보는 것도 좋겠죠. 저는 번역별 코스 중 하나인 풍수원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와, 저기 성당 보인다 그쵸? 네. 와. 진짜 멋있네요. 조용하고 고즈넉한 분위기 사이로 성스럽고 장엄한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풍수원 성당. 풍수원 성당은 강원도에서도 손꼽히는 여행지로 전국의 방문객들이 모여드는 성지인데요. 초겨울 분위기와 함께 성당의 신비로움이 맞물려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었죠. 네. 자, 웃으세요. 하나, 둘, 셋. 낭만 여행이니만큼 사진 속에 추억을 담아봅니다. 이거를 항상 찍어주시는 거예요? 네네. 아이고, 잘 나왔어요. 이야, 진짜 감성적이다. 서비스입니다. 낭만 있어요. 여기에 문화해설사의 이야기까지 더해줘 가을 여행의 운치를 더했습니다. 신유박해를 피해서 여기 피난 참삼아 오신 분들이 여기에다가 마을 형성하게 됐는데 이분들의 생활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마를 지어서 가마에다가 벽돌이나 숯이나 이런 것을 구워서 내다 팔고 항아리를 만들어 팔고 이렇게 생활했던 어려운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성당을 지으는데 방법은 벽돌을 내 보내는 방법밖에 없었던 겁니다. 100여 년 전 모습을 상상하며 조용히 사색에 잠기게 만드는 풍수원 성당. 무려 100년을 견뎌낸 아름다운 고딕 벽돌 양식 건축물에 마음이 숙연해지는데요. 지금도 매해 봄이면 전국에서 수많은 신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앙심을 이어가는 것으로 유명하죠. 풍수원 성당을 뒤로 하고
마지막 코스로 출발했는데요. 이제 횡성 여행의 마지막 코스, 겨울철 별미로 떠올리는 찐빵이 유명한 곳이죠. 안흥 찐빵 모락모락 마을에 도착했는데요. 이곳에선 찐빵 구입뿐 아니라 각종 체험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안흥 찐빵은 맛과 지리적 이점까지 더해져 전국적 유명세를 누리기 시작했는데요. 이 주천강이 술주자에다가 센천자를 쓰는데 그만큼 술을 빚기 좋은 그런 물을 갖고 있어요. 아.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팥은 일교차가 심해서 팥이 단단하고 향이 굉장히 진합니다. 그래서 안흥찐빵 모락모락 마을에선 누구나 안흥찐빵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도 할 수 있죠. 가족이나 친구들과 나눠 먹기 좋은 안흥찐빵, 저도 안 만들어 볼 수 없겠죠. 찐빵 만들기 체험은 하루 두 번 진행되는데요. 저희 신랑하고 다시 왔으면 하는 공간이에요. 저 오늘 혼자 왔거든요. 모락모락 김이 나는 찐빵을 한입 베어무는 순간 달콤함이 입안에 퍼집니다. 내 멋대로 만들어가지고 더 맛있네. 여러분, 겨울에 갈 데 없다고 하시잖아요. 이 낭만 택시는 겨울이 제격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떠나보세요. 맛있는 안흥 찐빵까지 맛보고 여행이 끝나가는데 예상치 못한 깜짝 선물까지 받았습니다. 네, 리포터님. 네. 선물이에요. 어? 선물까지 있어요? 예, 낭만 택시 이용해 주셔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어, 이거 저만 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거 한정판입니다. 100분께만 드립니다. 웰컴 키트라래서. 친절왕 기사님께 선물까지 받은 값진 하루. 아, 어떻게 너무 아쉽다. 헤어짐은 만남의 네. 연속입니다. 또 만나게 돼 있어요. 아, 제가 네. 또 낭만 택시 타러 와야겠네요. 예, 네. 꼭 한번 오세요. 행성의 핫한 여행지를 둘러본 낭만적인 하루. 관광과 추억까지 선물 받은 기분 좋은 여행이었는데요. 여러분도 횡성 낭만 택시 타고 횡성 곳곳 낭만 여행을 즐겨보면 어떨까요? 걱정하지 말아요. 오늘의 우당탕탕 취미생활은 이 풍경 좋은 곳에서 낮잠일까? 산책일까? 뭐예요? 뭐예요? 오늘은 혜정 씨가 좀 잘할 만한 걸로 준비해봤어요. 뭐길래? 뭐라고요? 뭐요? 눈이랑 손만 있으면 눈이랑 손은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을까요? 근데 늘 참 다 있는데 못했거든요. 아이 몰라, 오늘 화이팅해 그냥. 와, 어, 너무 예쁘다. 알겠다, 이거구나. 어머,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 취미생활이 사진 촬영이구나. 아, 예. 어떻게 오셨는데요? 저는 오늘 이제 네. 체험하게 되는 유혜정 리포터로 가요. 아, 반갑습니다. 작가님이세요, 혹시? 그냥 조그맣게 활동하고 네. 있습니다. 제가 다 못하지만 오늘은 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좀 받고 왔거든요. 네. 그 갬성.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제 방송을 보셨나 봐요. 네. 근데 저 나름 갬성 있는 여자거든요. 제 갬성을 한번 이 사진기에 담아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어, 열심히 자신 있어요, 선생님. 그럼 가능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한번 가보실까요? 여기가 제일 잘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이 좋은 사진을 만들 거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한번 여기 주택을 한번 아름답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네. 어, 되게 우와. 멋지지 않으세요? 들어오니까 완전 다른 네. 풍경인데요? 네, 그렇죠. 아. 도시의 풍경보다
선생님 저 이런 멋진 풍경 보니까 빨리 네. 찍고 싶어요. 빨리. 예. 한번 그럼 우리 혜정 씨가 네. 어떻게 잘 찍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테스트라고 하니까 되게 네. 무서운데 오케이. 자동을 다 해놨으니까요. 아, 그래요? 구두를 보시고 한번 혜정 씨 마음대로 한번 펼쳐보세요. 저는 저 단풍 예뻐서. 아 그러실까요? 와 예술 작품 하나 나왔습니다 선생님. 아, 보조는 10년 된 베테랑 같습니다. 아 어디야 여긴가? 뭐야 여긴가? 잠깐만 뭐야? 하나. 선생님 죄송한데 좀 나와주실래요? 아우 제 작품 활동에 방해가 되는데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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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반응이죠 이거? 오, 잘 찍었는지 알죠? 네. 구도가 엉망이네요. 근데 선생님 저는 개인적으로 전 이 구도가 예쁘다고 생각하면 이것도 멋진 작품 아니에요? 주관적 아닐까요? 나중에 그래서... 제가 스태프분들한테 한번 투표 한번 해볼게요. 네. 선생님 말을 제대로 못 믿겠어요. 진짜 잘 찍은 것 같은데. 오늘은 배우지 않으셔도 아니요 돼요. 배울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카메라는 네. 떨어지기 뭐할 때 한 손을 감아주시고요. 네. 그립을 잡으신 다음에 손을 이렇게 한 다음에 편안한 자세로 어깨를 벌려서 팔을 이렇게 손을 딱 여기 밀착을 시켜서 네. 흔들리지 않게끔 하셔야 되는데 아까는 쫙 했습니다. 쫙 했습니다. 총 쏘는 거죠? 네. 끈을 잡고 그립을 이렇게 올려놓은 다음에 왼손으로 렌즈를 예. 좀 더 앞다리 이렇게 불안하잖아요. 좀 안전하게 살짝 예. 우선 찍으시면 어디 한번 볼까요? 오, 어려워요. 이 그림자가 자꾸 나와요. 이게 너무 어려운데요? 자,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해보자. 아, 그림자를 좀 줄이면서 네. 저 밑에 단도 약간 나오게. 네, 포즈 좋습니다. 네, 하나. 너무 열심히 찍다 보니까 너무 아파요. 그렇죠. 선생님 진짜 손이 거의 안 움직여요. 제가 여기 저의 여자친구였으면 벌써 여기 기부스 해드렸을 텐데 알아서 잘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선생님. 저도 뭐 바란 건 아니고 우리 아파서 잠깐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유, 예. 저도 이렇게 찍으면서 참 사진이 매력 있다는 걸 알겠는데 네. 작가님은 어떤 점이 이렇게 매료되신 거예요? 사진이라는 건 제가 한 25년 전에 힘든 시기에 그 앞에 대청호에서 저는 사진을 배웠어요. 사진을 카메라를 담으면 정말 이 가슴에 시원한 느낌을 물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사진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근데 요즘은 워낙 휴대폰이 잘 나오잖아요 사진들이. 네. 그래서 뭐 남녀노소 예쁜 거 있으면 일단 휴대폰으로 딱 이렇게 꺼내서 찍는데 이것 과 뭐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전 이런 것도 괜찮다 싶기도 한데요. 저는 휴대폰이 나와서 우리 사진의 대중성을 한 게 저는 되게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전문적으로 할 때는 이렇게 선생님 같이 오늘 배우신 카메라 갖고 찍어야지만 전문적으로 사진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취미 생활로 사진을 좀 접하신 분들은 먼저 휴대폰으로 해보시다가 정말 매력에 빠지시면 그때 하나씩 장비를 좀 구비해서 해도 되겠네요. 여기 왜 이렇게 알록달록해요? 뭐 있나 봐요. 국가축제라 해서 청남대에는 아름다운 국가가 가을을 수놓고 있기 때문에 와. 여기서 좀 카메라를 갖다가 꽃사진 한번 찍어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꽃사진. 오, 왜 안 되지? 와, 근데 너무 힘들어요. 예, 천천히 관람객이 없을 때. 관람객이 없을 때. 아이고. 아니 관람객분들 없을 때 찍어야 돼. 아유 잘하고 있습니다. 아니, 네. 너무 힘들어요. 이쁜 꽃을 이동해서 한번 찍어볼까요? 아 좋아요 선생님. 혜정 씨 근데 저기 생각됐으니까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아요. 네 너무 행복해요. 너무 편해요. 이거 아침부터 안 주시고 선생님 팔이 그냥 나가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운동할 때보다 더 힘들어하신 거예요? 더 힘들어, 아니 더 무거워. 감독님 고생 많으십니다.
NG 안 내겠습니다. 카메라 상당히 무겁다. 근데 선생님 찍다 보니까 좀 힘든 게 있었어요. 뭐가 이렇게 힘들었습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약간 좀 답답한 거예요. 관람객이 많을 때는 꼭 지켜야 할 선, 무더기 지켜야 할 선이 있어요. 그 지켜야 할 거 뭐냐면 관람객이 먼저 우선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저희들 사진 작가들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그 사이에 꽃을 천천히 관람하시고 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관찰한 다음에 아름다운 구도를 찾아서 찍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매너까지 배워야지만 진짜 취미를 즐길 수 있어요. 그렇죠? 매너를 잘 지키는 작가, 훌륭한 작가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들잖아요. 처음에는 사진의 매력은 사진 처음에는 몰랐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내가 직장생활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걸 해소하려고 찍었던 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사진은 자기 내면의 세계를 표현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는 힐링이자 기록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진은 제가 뗄래야 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 AI 그림을 생성해버리잖아요. 사진을 만들어버리잖아요. 네. 앞으로는 그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자기만의 색깔로 작품을 하는 사진 작품하고 남이 찍은 걸 가지고 본따서 하는 거는 가짜가 아닐까요? 변화가 된다도 미술처럼 우리 자기가 작업하는 사진들은 영원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신. 콩을 재배하고 수확해 탄탄한 한 끼로 변하는 콩. Do it. Just do it. We can do it. 템페 do it. 제주의 중산간 마을 선을 호미를 든 이 평범치 않은 청년들은 누구일까요? 거침없이 바로 쓱쓱 베어내는데요. 씨 뿌리고 애지중지 한 해 동안 가꾼 콩입니다. 저희끼리 이제 사업을 시작했어요. 협동조합 사업을 시작을 해서 이제 저희의 모티브 중 하나가 유기농 콩을 저희가 직접 재배해서 이제 생산하고 또 판매까지 하는 그런 걸 이제 모티브로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콩 수확을 또 콩 심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또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또 벌레도 굉장히 많고 또 여기 보시면 이제 풀도 엄청 많은데 그래도 이제 학생들끼리 같이 또 열심히 하다 보면 재밌을 때도 많아요. 수확한 콩을 이용해 템페라는 음식을 만드는데 삶고 불리고 껍질을 제거하고 다시 삶고 제법 손이 많이 갑니다. 이제 다 삶은 콩을 발효시킬 차례, 발효균을 넣어 고루 섞어주는데요. 그런 다음 온도를 맞춘 냉장고에 넣어주면 이제 발효 타임. 이제 거의 완성된 단계고, 이제 얘는 이제 발효가 잘 돼서 보면은 이 하얀 색깔 균이 콩을 이제 덮고 있잖아요. 그런 냄새가 안 나고. 무슨 냄새? 어떤 냄새? 템페 냄새. 습도가 높아도 얘가 망하고 이제 온도가 높아도 망해요. 그게. 종균 자체가 이제 발효가 되면서 얘 자체의 온도가 올라가줘서 얘 발효기가 그 온도까지 되게 다 잡아줘야 되는데 얘가 완전히 100% 그걸 커버를 못하니까 저희가 계속 주기적으로 수시로 계속 확인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근데 만약에 확인을 좀 못해주거나 아니면은
얘 자체 온도가 올라가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된다. 밥알이가 됐을 때. 칼로리가 낮고 100% 콩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 비건식이나 건강식으로 많이 먹는다는 템페. 일반인들에겐 조금 생소한데요.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기름에다가 넣고 소금이랑 후추만 해서 먹는 게 저는 사실 그 본연의 맛이 있다 보니까 또 진짜 그 감칠맛이 엄청 강해서 일단 사람들 템페를 아는 다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먹는 방식이기도 하고 또 샐러드나 이런 거에 궁합이 굉장히 잘 맞기 때문에 그 방법이 제일 맛있는 것 같고 그래서 템페뿐만 아니라 템페로 만든 소세지 그다음에 그거 이상의 또 무언가 사람들이 좀 더 환경을 생각하고 또 그렇기 위해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제공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 사업을 했고 어떻게 하면 건강한 음식들을 더 많이 이제 소개하고 사람들이 그걸 더 많이 먹게끔 하는 그렇게 해서 건강한 식문화를 확산시키려는 게 저희의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제주 템페가 제주 밭한끼와 만났는데요. 제주 밭한끼 캠페인 액션 그룹으로 선정돼 더 많은 이들과 건강하고 아름다운 식문화를 알리는 팜파티를 마련했습니다. 우선은 마을 투어를 좀 진행을 하고 선을 길을 다 보다 보면 이제 돌담이 굉장히 이제 보존이 잘 돼 있어서 그냥 걷기만 해도 힐링이 된다고 할 정도로 되게 예쁜 곳이기 때문에 좀 더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또 유기농 콩의 진짜 참 맛을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늘은 고유한 역사와 자연이 살아있는 곳이죠. 이제 곶자왈인 동백동산이 엄청 여기 또 유명한데 동백동산에 흔하게 사는 동물은 누가 있을까요? 노루. 노루 전다. 걷다 보니 콩밭에 도착했네요. 그렇지 방향을 잘해. 잘했어. 할 수 있겠지. 하나 더 해봐. 쟤는 저쪽. 그렇지 잘했어. 고수 됐네. 올해 농사 잘 됐을까요? 꼬투리 속에 콩과 눈 맞춤 직전 두근두근하네요. 되게 재밌고 콩 까는 느낌이 되게 좀 신기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뭐가 제일 재밌어요? 콩 수확하는 거예요. 왜요? 처음 해봐서요. 또 혹시 기대되는 체험 있어요? 지금 오늘 할 것 중에? 콩 구워 먹기요. 그 옛날 어른들의 추억을 불러오는 콩 구워 먹기. 먼저 불을 피워야죠. 통나무를 쪼개서 그 안에 이제 불씨를 넣고 그 통나무에 있는 그 장작을 이용해서 불을 지피는 통나무 화로인데요. 저희가 친환경으로 이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불도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자연적으로 한번 피워보자라고 얘기가 나와서 직접 저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화로 참 멋지네요. 죄송합니다. 무쇠팬에 마치 커피콩을 볶듯이 콩을 굽는데요. 이 겨울의 별미. 구워먹는 귤도 빼놓을 수 없죠. 오감 만족! 멋진 콩콩 팜 파티네요. 까보거나 만져보거나 한 적은 없었는데 이렇게 와서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콩을 아까 드셔보셨었나요? 네. 맛이 어떠셨어요? 기대보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엄청 고소하고 맛있네요. 평소에 이렇게 콩 따는 거 많이 체험하지도 못하고 체험하기도 힘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자연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 같아 좋았습니다. 이제 콩 발효품 템페를 만날 차례. 이 템페가 이제 콩을 이제 콩하고 이제 콩 발효균이 만나서 이제 발효된 발효식품인데 여러분들 이제 앞에 접시에 놓여져 있는 콩 있잖아요. 그 템페를 지금 물에다 넣고 한번 끓인 거예요. 그걸로 이제 오늘 해볼 거는 템페 소시지를 만드는 체험을 해볼 겁니다. 소스를 더 넣어야 해요. 템페 소시지라 건강도 맛도 다 챙길 것 같은데요. 손으로 열심히 모양을 만드는데요. 아 귀여워라 하트 소시지네요. 이렇게 저마다 다양한 모양의 템페 소시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팜파티의 마지막은 건강한 유기농 채소와 템페가 어우러진 음식을 즐기는 시간인데요. 어린 친구들도 채소 잘 먹네요. 직접 만든 템페 소시지도 한 입.
안은 찹쌀떡 같고 겉은 부드러운 떡 같아요. 콩으로 만든 거다 보니까 식감도 약간 물렁물렁할 줄 알았는데 먹어보니까 되게 순대 간같이 부드럽고 고기 같은 느낌이 나요. 오기 전에는 주말이라 귀찮았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 보고 제가 어렸을 때 했던 이런 체험을 하게 되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육류를 먹는 거를 조금 다르게 대체할 수 있는 걸 찾고 있었는데 오늘 또 이 기회로 맛있고 또 유익한 경험을 오늘 했습니다. 일반 학교에서 할 수 없는 다른 체험들을 이렇게 경험,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 뜻깊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이런 곳이 있다라는 걸 또 알려줄 수 있어서 더 뿌듯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직접 콩을 심고 가꿔 몸과 마음을 채우고 더 나아가 지구의 이로운 삶, 그 삶을 오롯이 지키는 벽시학교 학생들과 함께했던 제주 밭한끼 캠페인. 우리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삶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춘천시청.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발길이 모이는 곳은 나무의 묵직함과 은은함이 느껴지는 전통 목가구 전시장. 작품을 만든 8명의 작가들과 함께 개막식이 열렸는데요. 조선시대 생활 목가구 80여 점이 전시돼 있습니다. 전통 목가구를 다 이제 망라해서 다양하게 보여드리자 이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주로 이제 소반을, 모든 종류의 양식의 소반을 다 동원하자. 이게 두 가지가 이제 우리 전시 목적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제 강원도 그 저 지역에 있으니까 강원도와 관련된 가구도 우리가 좀 더 부각을 시키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시 기획을 했어요. 예. 강원 지역에서 사용하던 강원 소반과 찬탁 등 옛 강원인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찬탁은 여기 이제 사진 자료를 만들었는데 요것이 저 이 정선 아라리촌에 거기 민속촌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안에 한 집에 부엌에 요걸 전시해 놓은 겁니다. 근데 이 찬탁은 이렇게 옆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아 이거는 강원도 형식이다 이렇게 보고 이제 여기다 제목은 이제 정선 찬탁이라고 했는데 이 저희가 본 이제 강원도식 찬탁이다. 전통 목가구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많은 작가들. 2019년부터 오춘택 작가의 공방에 모여 8명의 작가들이 틈틈이 만들었는데요. 나이도 직업도 개성도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인 김남덕 작가. 우연히 본 고분 벽화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눈여겨보지 않았던 소반에 집중하게 되는데요. 여러 고증을 통해 고구려 시대의 소반을 재현했습니다. 우연히 그 고구려 고분 벽화를 보니까 사람들의 식생활들이 그림이 이제 담겨져 있어서 그중에 무용총 안에 그 아녀자들 주변에 앞쪽으로 이제 소반이 놓여진 걸 봤어요. 자세히 보니까 다리 모양이 말굽이 새겨져 있고 그려져 있고 그래서 이거를 재현해 볼까 해서 요 앉은 사람들 어떤 위치 그 높이가 어느 정도 될까 해서 그 높이도 추정해서 이렇게 맞춰 놓은 거고요. 문양도 고구려 고분 벽화에 있는 문양을 따라서 놓은 겁니다. 그리고 상판도 그럴 때 약간 호피 문양, 호랑이 등짝 위에 있는 느낌을 있는 가구를 나무를 선택해서 옛날 문헌이나 그림들을 보지 않으면 찾을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 문헌도 남한 쪽에 문헌이기보다는 북쪽에서 만든 그런 문헌들까지 보시고 작품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그 고증학적인 입장에서도 가치가 있지 않을까. 현대적인 생활 양식의 전통이 스며들도록 만든 목가구도 눈에 띄었습니다. 보면 조금 저거보다 높여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좌식 생활을 안 하고 입식 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의자를 앉고 그냥 여기 어떤 찻잔이나 같은 거를 같은 협탁으로 쓸 수 있게끔 아니면 침대 협탁이나 이런 것도 쓸 수 있게끔 그런 용도로 만든 가구입니다. 하나하나 전통 방식으로 만든 그야말로 작품들인데요. 간결하면서도 담백한 자태에 한 번 더 눈이 갑니다. 제가 게을러서요. 횟수로는 3년 걸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니 이거를 직업 삼아서 붙어서 만들면 뭐 한 달 정도 오면 만들겠는데 그냥 뭐 치수를 해서 만든 게 아니고 다 고증을 해가지고 박물관에 있는 거 치수 다 재가지고 그대로 만든 겁니다. 여기 이제 대칭을 주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센스 있으신 분들은 이제 눈에 띄는 거죠. 같은 판재를 켜가지고 요게 요 면이 요 면하고 붙어 있었던 거죠. 전시회 개막을 축하하며 축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강원의 정서를 담은 춤으로 한국 무용의 멋을 알리는 백형민 무용가. 섬세한 움직임과 힘찬 에너지가 느껴지는 춤사위가 묵직하면서도 세련된 전통 목가구와 닮았습니다. 오늘 이 목가구하고 이제 금고도 어떤 형태로도 나무 악기잖아요. 활대하고 그래서 잘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선보이게 됐습니다. 이 나무를 가공하고 또 어떤 형태로 만든다는 게 이 세월의 축적이거든요. 춤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랜 숙성의 시간을 거쳐서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데 나무 가구하고 오늘 그 제가 선보인 금노름하고 너무나 잘 맞는 것 같아요. 장르는 다르더라도 전통의 뿌리를 담고 동시대의 뭐 시민들에게 관객들에게 교차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춤하고 나무하고. 예. 소바는 우리나라 좌식 생활의 단면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주방 가구. 이 강원반하고 해주반은 옆에 다리 부분 이렇게 판으로 붙어 있습니다. 이 강원반의 특징은 요 다리 족대 부분을 홈을 파가지고 요 다리 요 판재 부분하고 이렇게 껴요. 예, 강원반은 아주 소박하고 단순하고. 그래 그런 면에 이제 해주반은 상당히 화려해요. 옛날엔 이게 더 좋았는데 요즘 현대적인 감각으로는 이걸 더 좋아해요. 요즘 분들은 예, 단순하고 깔끔하고. 예.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였던 생활용품인데요. 다리 모양부터 장식까지 사용한 지역이나 계층, 사용 방법에 따라 다양한 모양을 보여주는 소반.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네. 이 어깨로 들어가가지고 요거를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주인이 네. 집안이 아니고 정자라든가 바깥에 계실 때 음식을 이제 갖다 드려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하인들이 이렇게 예, 머리에 입고 가가지고 이제 예, 주인께 이제 그 이, 아. 예, 식사를 갖다 이렇게 이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공고상이라고 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잊힐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기까지 수많은 과정과 오랜 시간을 보내며 전통의 아름다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방탁자라고 해갖고 이제 조선조부터 이제 전통적으로 만들어온 이제 도자기를 놓든가 아니면 조그만 장식품을 놓고 나뭇결 그대로 살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살짝 태워서 다시 사포로 갈고. 여기 마감은 어떻게 하셨어요? 되게 보들보들해요. 네, 이거는 뭐 결국 이거는 사포질. 사포질하고 다시 칠하고 다시 또 사포질하고 그래서 부드럽게 만드는 거죠. 이 보석함을 제가 그 저기 전통 가구를 배우면서 첫 번째 만든 작품이에요. 네, 맨 처음 만든 작품이에요. 그래서 애착이 더 가죠. 제가 원래 나무 만지는 걸 원래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서각도 계속 했었고 그러다가 만났는데 정말 재밌습니다. 이거 나무 만지고 있으면 시간 가는 걸 모르죠. 아 원래 이제 그 한약방이나 뭐 이런 데서 큰 약장들을 만드는데 가정에서 쓸 수 있게 좀 미니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 유튜브나 뭐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좀 쉬워 보여서 시작은 했는데 아, 멋모르고 해서 고생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한 작품 한 작품마다 작가들의 노력과 열정이 담겨 있는데요. 여기 조선시대를 넘어 고려시대 가구를 고증한 작품도 있습니다. 대웅전 안에 이 안에 보니까 그 기록이 있어요. 1361년도에 이걸 만들었다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1361년 고려시대가 아니냐. 그게 고려 가구다. 고려시대의 어떤 그 가구를 한번 재현해보자 해가지고 시도한 것이 바로 이 안동 공정사 불타기입니다. 이것이. 근데 실제로 이러한 그 이제 다리가 여섯 개 이제 있는 이것은 마족인데요. 다리 부분 이쪽이나 요런데 요 꽃잎 같은 것들은 남아 있어가지고 그건 그대로 하고 요거는 내가 임의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팠어요. 예. 많은 시간을 거쳐서 이렇게 정교하게 아름답게 나와서 많은 작품들이 있다는 게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너무 아름답고 지금은 이게 어떤 생활용품보다는 어떤 전통 가구를 살리는 그런 어떤 예술품이라고 봐야죠, 이거는요. 저는 그냥 아마추어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배우러 다닌다고 얘기를 해서 아예 해봐야 오빠가 얼마나 하겠어 사실 이런 마음으로 왔어요. 근데 퀄리티가 너무 높아가지고 세상에 전문 작가들이신데요. 나무로 만든 가구는 오래전부터 우리와 삶을 함께하는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나뭇결에 스민 삶의 지혜와 아름다운 만큼은 그대로 남았는데요. 전통 목가구 전시회에서 수백 년 이어온 전통의 멋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